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0.67%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한 이후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 현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무역수지 적자 심화 및 세수 감소 등 재정적으로 다양한 악조건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것은 맞겠으나 결국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보다 부각받고 있음에 따른 수급 이탈 요인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적인 대립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가 안전을 이유로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희토류 관련주들이 금일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NH농협은행은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과 조각투자기업이 협력해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은 은행권을 주축으로 결성된 최초의 컨소시엄인데요.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 등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조각투자기업 6개사와 JB인베스트먼트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설비 가동률 유지와 수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시멘트 레미콘 수급 동향과 함께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겪는 건설 업계의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 기관별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금 관련주, 희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